가운데서 이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및 애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국회에서 지난번에 자살한 노회찬 의원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7만 명이 나와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전사 정명동지의 그런 어느 구석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국방계획 2.0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까지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래하고 있는 저기 저 문재인을 보십시오. 그는 헌법이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촛불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촛불이 뭡니까? 우리는 태극기 혁명으로 여기에 맞서야 합니다. 촛불은 태극기 바람을 불면 바로 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저들이 촛불 혁명을 하시고 1년 동안 한 것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교육농단입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우리 자제들을 새빨갛게 물들여서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인륜을 배반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급기야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구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세월호라, 효순이 미선이 사건, 쇠고기 파동, 있는 모든 사건들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저야말로 이 나라를 살기 싫은 나라로 각인하도록 힘을 썼고 그 결과 우리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증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사법농단입니다. 김일성 장학금으로 사법부를 점령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첩들은 풀어주고 애국연사들은 잡아가두는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그 어떤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대법! 대법이 성행하고 사람만 뭉쳐서 달려들면은 그것을 봐주는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18 유공자를 공무원으로 둔갑시켜서 이 나라의 기본을 장악하도록 해서 이 나라가 도저히 공무원 사회로부터 또는 그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5.18 유공자가 모두 공무원이 되고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국정농단을 계속하면서 급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정농단까지 갔습니다.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임종석입니까? 임종석이 맞지 않습니까? 과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하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32년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국정농단은 어떻습니까? 차마 여러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젊은 청년들이나 이 사회의 지식인들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나와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이 길어도 아침은 오는 겁니다. 아무리 촛불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바람이 불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거짓과 선동으로 괴롭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을 알 때,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알 때 그 폭발력은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폭발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제 나 하나가 각성을 하고, 내 가족이 각성을 하고, 내 친척이 각성을 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각성하고, 내가 있는 사회가 각성해 나간다면 이 나라는 활화산처럼 폭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폭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나가자!